질문을 몇 가지 드려볼게요, 예. 대표님. 예. 일단은 이거는 AI가 다 통제를 하기 때문에 강사가 전혀 개입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 강사가 얼굴을 이렇게 바꾸거나 이렇게 하는 거에 따라 변하고, 포인터 있잖아요. 여기서 포인터가 되면 선이 커지는 거예요. 이거 또 물론 강사가 여기서 이 장면에 파워포인트를 한다는 건 강사가 정하게 해준 거예요. 강사가 여기다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 뭐 어디 영상 비디오 이런 거를 다 강사가 조정하니까 그 PD가 결정할 필요가 없는 강사가 이걸 다 손쉽게 조정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줌 수업 계정도 다 그렇게 했잖아요. 강사가 저희가 직접 동영상 틀었다가 이거 틀었다가 하는 건 네. 동일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줌에서 써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불편한지를 알아요. 줌에서 스크린 쉐어를 하고 장면 카메라를 바꾸고 이건 엄청 불편해. 그건 다 커트해야 돼요. 영상 만들 때. 요거는 그거를 개입하는 방법이 되게 단순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자동으로. 그 줌에서 자동으로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크게 나와도 작게 나오게 못 하잖아요. 저런 버츄얼 공간 없잖아요. 여기는 줌은 이제 그 케이블 TV 방송이든 뭐 지상파 방송 하는 거라고 보면 우리는 방송국 스튜디오죠, 여기가. 줌 쓰고 있잖아요, 제가. 줌에 나가는 대표님, 지금까지.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조작은 강사가 해야 되는데, 줌보다는 쉽다는 말씀이신 거죠. 줌에 할수 없는 버추얼 공간이 있죠. 칠판을 제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커피숍에 가면 칠판이 없으니까, 야, 우리 세미나실 가서 하자. 교실 가서 하자는. 우린 칠판을 뭐두 개, 세개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나가게. 그러니까 이제 그 스튜디오, 줌 스튜디오를 제공해서 줌의 그 미팅을, 줌 미팅이라고 그러잖아요. 줌 미팅을 줌 클래스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녹화되어 있으니까 다시 볼 수가 있고, 줌은 녹화해도 그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데서 들은 것만큼 줌의 원격으로 보는 사람 그 효과가 떨어지니까. 이걸 하게 되면 현장에 와서 보는 것 이상의 영상이 생기고 이걸 리플레이스 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런 거죠. 그러면 자막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강사가 얘기하는 게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사전에? 자막은 파워포인트 노트에 쳐놓는 거예요. 자막은 자막에. 말다쓸 필요는 없어요. 그말 들으면 자막 따라가도 안 맞기도 하고. 이 자막을 그 노트에다가 써놓으면 노트에다가 써서 업로드 하면은 자동으로. AI가 알아서 자막 키기를 하면은 예. 올라간단 말씀이신가요?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그 이런 화면을 켰는데 요게 지금 우리 그 스튜디오예요. 요 파워포인트를 로딩하면 이 밑에 자막을 탁 보여줘요. 이 프롬프터를 크게도 할수 있고 조정을 다할수 있어요. 이게 나오면 얘가 이 밑에 자막으로 다음 장할 때마다 나가는 미리 입력해놓은 거를 자막으로 보여준다는 말씀이신 거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화질 자체가 이게 지금 실제로 지금 구동되는 화질인 거죠. 아니죠. 이건 줌이 무척 그 압축을 많이 해요. 줌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이 모드로 하면 이거는 스크린 쉐어로 가는 거거든요. 스크린 쉐어로 가면서 제가 이제 스크린 2에다가 이렇게 보여주면 지금 이 화면은 더 깨끗하게 보이죠. 얘는 줌이 네트워크를 절약하려고 한 10프레임도 안 내보내요. 이게 딱딱딱딱 끊어져요. 그리고 아까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면 MPEG 압축 알고리즘이 비트레이트를 많이 먹으니까 뿌옇게 돼요. 그래서 그 보시는 분이 글씨까지 깨끗이 보게 하려면 스크린 쉐어로 보내고, 우리 녹화는 그렇게 안 하죠. 우리는 비디오로 되죠. 부드럽게. 근데 그게 트릭을 쓰고 있어요. 줌이. 그래서 우리가 자체 화상회의 서버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 비트레이트 우리 서버가 제어하게. 뭐 거기는 이제 또 다른 얘기죠. 줌은 워낙 네트워크 장사를 하는 데니까 압축이 돈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거가 편집될 때, 네. 확장 파일은 뭘로 돼요? 자체 개발하신 게 있으세요? 그냥 아니면? MPEG 4인데 편집을 저희는 컷 앤 페이스트만 하지 편집 장비는 이런 화면을 못 만들어요. 편집 장비는 A냐 B냐 효과냐 이걸 하는 거지 프레젠테이션처럼 픽처 인 픽처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3D 편집이 아니고 다 2D 편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찍어 놓은 걸 갖다가 잘라서 여기는 요 영상, 여기는 파워포인트 보여 이런 편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 주고 강의하는데 효과 못 줘요. 그 바쁜데 지금 언제 효과를 줍니까?
뭐 방송에서도 그 효과 주는 거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모든 편집기는 효과기에 시간을 많이 보내놨거든요. 안 쓰는 거를. 여기는 이렇게 했는데 재채기를 했어. 뭐 가다가 보니까 딴 얘기하다가 잠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잘라내. 어떤 강의라도 안 잘라낼 수는 없어요. 보면 다 필요 없는 얘기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컷 편집기는 그냥 곰믹스 제일 무료 버전을 써도 된다. 근데 저는 이제 선생님들이 사투리를 쓰든 뭐 방언을 쓰든 강의는 선생님이 해야지 얼굴을 뭐 아바타 이런 거다안 된다. 그냥 뭐 못생기든 잘생기든 강의가 어느로 하든 그건 상관없다. 왜냐면 강의에서 지식을 요걸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 느낌이 중요한 거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거에 좀 반대예요. 그렇게 그 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강의 방식을 그한번 강의하면 그좀 프로페셔널 강의가 나와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드는 거. 그걸 어떻게 하면은 그 스튜디오에서 돈 주고 지금 한번뭐 촬영 이런 케이묵 같은 거 하면 500만 원씩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그 일반 노트북에서 하실 수 있게 하느냐. 근데 결국에 수업은 만나서 학생하고 바로 앞에 침투 가는데 만나서 하는 게 수업이지. 수업에서 너무 강의로 가는 거는 교실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이 강의는 이렇게 뽑아 올리자 클라우드로. 그리고 본 다음에 플립러닝처럼 강의실에 오면 이제 너 발표해봐, 너 발표해서 오히려 학생한테 우리 옛날 서당처럼 이렇게 하는 게더 맞는 게 아닌가.